오늘 진입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섹터부터 한번 공개해 볼까요? 예,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아시겠지만 제약 바이오 업종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투자자들의 실망을 가장 많이 시켰던 종목이 바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뭐 실적이나 어떤 모멘텀 그리고 또 금리 뭐 상승기가 작년 연말부터 시작되면서 주가 좀 조정이 좀 시작됐었는데 우선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은 어떤 뭐 계약 해지나 또 임상 실험 실패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기존 투자자들의 어떤 실망감을 많이 줬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숙제로 안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선은 뭐 첫 번째로 봤을 때도 지금 증시 상황이 굉장히 좀 어떤 뭐 자본 시장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대외 변수, 그러니까 뭐 미국의 통화 정책도 그렇고 어떤 중국의 뭐 코로나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거의 뭐 이런 자본 시장 펀드멘탈로 기초하는 게 아니라 대외 변수에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런 변수들은 솔직히 지금 예상을 한다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펀드멘탈 또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앞서서도 뭐 다 말씀을 좀 하셨지만은 이 실적주에 대한 관심을 봤을 때도 이 업종별로 차별화가 많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조선주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또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2분기 때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구조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이 작년 대비해서도 400% 이상의 평균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지금은 이 전체적으로 좋다는 것보다도 이 어떻게 보면 시총 상위주 특히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하면서 이 대형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2분기 시지 높아지면서 이 전체적인 그런 실적에 대한 평균치가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이 종목별로 차별화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뭐 이 부분도 한마의 그런 좀 계속 그 머릿속에 유념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 새 정부가 어떤 들어오면서 지금 이 바이오 그리고 이 디지털 의료 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대감이 지금 많이 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1, 2, 뭐 2분기 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물론 제약바이오 업종 많은 종목들도 지금 신저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성장주들이나 이런 성장주들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지수나 뭐 지수나 본다고 하더라도 많이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는 저희 제약바이오 업종 쪽이었습니다. 지금 대외 변수들이 사실은 이 제약바이오 쪽에 유리한 환경은 아니어서 좀 부침이 있긴 했는데 2분기 좀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목 선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아이센스라는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라기보다도 의료기기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아이센스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은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하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2월 중순부터 주가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1분기 때 실적도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던 부분이지만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괜찮습니다. 이 아이센스는 이 혈당 측정기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 진단기기 쪽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우리나라 안에서 봤을 때도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과 뭐 중국 쪽에서의 시장에서의 진출에 대한 부분이 1분기 시점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내수 쪽보다는 특히 이제 중국 시장 쪽에서의 뭐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지금 현재 그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쪽이 매출 부분이 한 4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그 아시아 쪽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도 이 40%대의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우리나라보다는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혈당 측정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어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사활을 좀 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랐다고 지금 판단은 지금 되진 않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 주가를 44,000원으로 일봉 시점 발표를 전후로 계속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그리고 중국의 좀 신규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공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통화 리스크나 어떤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 부분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저는 아이센스의 하나의 해외 쪽에서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네. 있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저는 어제 전일 종가로 저 말씀을 비슷한 수준에서 괜찮다 판단되고 있고요. 이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6,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아이센스 지금 선정을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6,000원 제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성웅 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